모두들 터라입니다. 최근에 친구들하고 저랑 같이 팟캐스트를 했던 친구들이나 이 친구들이랑 네. 우리들의 디너쇼라고 이걸 얘기를 했어요. 웹툰 인스타에서 네. 네. 이제 다 30대 중반들이 되어서 그럴게요. 삶에 쩌들어 있는데 네네네. 그 친구들이 이거 봤어? 이러면서 막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디너쇼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 일단 2013년 10월 30일에 연재를 종료했던 네이버 웹툰의 개그 웹툰 선천적 얼간이들 이 작품이 종료가 됐습니다. 벌써 이게 10년 전에 시작했군요. 네. 네네. 10년 전에 끝났어요. 아, 10년 전에 끝난 거죠. 네. 2013년에. 그리고 8월 9일 날 9년 10개월 정도가 지난 후에 일부 후기가 올라옵니다. 일부 후기. 8월 9일. 잠깐만 여기. 네. 그러네. 네. 그래서 아니 이게 뭐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네. 독자들은 10년 만에 후기라니 뭐 신작 하시나 보다. 가수파드 잡네요. 껄껄껄 이랬죠. 네. 아이고 역시 우리 작가님 우리를 잊지 않았구나 하하 라고 생각했죠. 아, 그리고 며칠 지났는데 가스파트 작가님 인스타에 네. 영상이 하나 올라와요. 글이 네. 하나 올라와요. 네네네. 되게 가스파트 작가님이 아 이분도 이제 나이를 들었구나를 실감하게 하는 다들 건강하시고요. 이제 신작으로 돌아오는데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제 뜨거웠던 시절은 갔고요. 막 이런 네. 식의 글이 올라온 거예요. 네네네네. 진짜 오나? 진짜 오나? 했는데 그날 밤에 올라온 거예요. 그렇죠. 이게 뭐야? 하면서 제가 그때 캡처를 한 겁니다. 아, 예고편. 반갑다, 그죠? 네. 그래서 10년 만에 가스파드가 돌아왔습니다. 대단합니다. 네. 물론 이제 전자오락 소호대 완결 이후로는 2년 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선천적 얼간이들로부터는 10년이 지난 거죠. 누군가에게는 나의 어린 시절이었다. 할 만한 작품이었어요. 실제로 저런 종류의 개그 웹툰도 없었고, 그렇죠. 굉장한 작품이었습니다. 10년 만에 돌아와서도 가스파드는 가스파드예요. 나 너무 궁금해요. 그 가스파드 작가님 본인이 얘기했던 대로 그때야 모든 게 달라졌고 친구들도 달라진 상태에서 과연 어떻게 같은 동일한 타이틀로 작품을 그릴 수 있을까? 무슨 내용일까? 너무 궁금합니다. 일단 오늘 낮까지 확인한 바로는 네. 적어도 웹 PC 웹 기반에서 네이버 웹툰의 개그 만화 순위가 나오는데 네. 개그 만화 1입니다. 지금. 당연하죠. 그건 너무나 이제 예상했던 대로.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뜨거운 마음은 미지근해졌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 말이 뭔 말인지 이제 아는 나이가 됐잖아요. 저도. 그렇죠. 그랬는데 독자들이 댓글에서 엄청 뜨거운 거예요. 이 사람들. 너무 신났죠. 그때로 돌아간 거야. 막. 네, 약간. 그래서 8월 17일 오후 1시에 베스트 댓글이 우째도 여름에 연재하나였습니다. 이분이 롯데 팬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롯데 팬이시니까 가을 야구를 하고 싶은데 못하는 그때 상황에 네네네. 이제 우천 취소 경기들을 하면서 가을에 야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9월 중순 말에 이때. 그러니까 가스파드 작가님이 친구들하고 같이 가서 우째도 가을에 야구하네를 했던 걸 그려서 올리셨는데 그 짤이 돌면서 유명해진 대사를 여기에 쓴 거죠. 그렇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맞아요. 모두가 부릉부릉하고 있던 거죠. 10년 동안 기다렸던 거죠. 네네네. 가스파드 작가님은 길지 않을 거다 이 작품은 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네네네. 이 작품이 준 감동이랑 재미는 10년 동안 기다려서 그 대사를 기억하고 있다가 배대사로 만들어버린 사람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걸로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야 이게 어떤 이거는 또 아까 팝업스토어 얘기할 때랑 비슷한 맥락으로 팬들의 어떤 팬덤의 응집력을 또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그렇죠. 방식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음 이동건 작가님. 이동건 작가님의 경우엔 무빙건. 네. 소셜미디어에 이 그림을 올리셨어요. 이렇게 여기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해서 이렇게 올리셨어요. 네.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뭐가 있었냐면 이걸 다 자릅니다. 한 줄씩. 한 줄씩. 네. 네. 한 줄씩 잘라서 네이버 웹툰에 들어가면 띠배너 있죠. 그쵸. 앱에. 상단에. 네. 그 띠배너를 신작부터 완결까지 쫙 이어서 하나의 메시지로 만들었어요. 야 대단합니다. 정말. 그래서 그 탭을 누르잖아요. 네. 그러면 이동건 작가의 역대 작품 리스트가 쫙 나옵니다. 와 멋있다. 네. 그래서 커튼 같은 방식으로 홍보를 한 거예요. 네. 말하자면. 네네네. 그래서 이것도 되게 신기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조석 작가님 같은 경우에 네, 여기. 일단 뭐 화요일의 왕이죠. 그렇죠. 네. 화요일과 금요일의 왕이었다가 네. 이제 주일에 연재를 바뀌면서 화요일의 왕이라는 이름으로 네. 더 익숙한 조석 작가님이 네.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오늘 밤 화요일 편으로 만나라는 이걸 올리신 거예요. 글을. 그랬는데 이 앞에가 중요합니다. 네. 조석 작가님이 4일 동안 네. 해시태그로 너는 그냥 개그만 하나 그려라 라고 적어서 그냥 소소한 드로잉 하고 있습니다. 재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리신 거예요. 네네네네. 그랬더니 사람들은 다 아, 역시 조석은 여기서도 개그를 놓지 않는구만 이런 생각했죠. 그냥 네네. 평범하게 생각했죠. 근데 4일 동안 그게 매일 올라왔어요. 그리고 4일째 되는 날 이걸 올리신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보고 나면 이제 그냥 이걸 따로 전하지 않고 이렇게 묶은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왜 묶었냐면 그동안 웹툰계에서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했던 거 그리고 그렇게 좀 지적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네. 홍보였어요. 홍보.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외연의 확장은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졌는데
독자들은 사실상 거의 방치된 거였어요. 무슨 얘기냐면 와서 큐레이션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그렇게 많이 했지만 큐레이션은 사실 한계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플랫폼이 하든 작가가 하든 아니면 유통사가 하든 어디가 하든 홍보를 할 수 있는 그 역량까지 올라오는 게 필요했던 거예요. 마케팅의 공백지대였죠. 왜냐하면 마케팅엔 돈이 들어가거든요. 네네. 근데 돈이 들어가는데 계산을 해봐도 이게 될지 안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네이버 웹툰에서 방법을 찾은 게 작가 자체가 브랜드라면 네. 조석이라는 이름 마음의 소리는 보지만 웹툰은 안 본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천만인데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네. 나 웹툰 안 봐. 마음의 소리 봐. 마음의 소리는 보지. 친구들 실제로 했던 말이에요.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쵸. 그런 시절. 그리고 유미의 세포들. 이동건이라는 이름을 잘 몰랐죠. 유미의 세포들은 알아. 맞아요. 그런 독자. 그리고 완전 매니악하지만 확실한 그 팬층을 가지고 있는 끈끈한 팬을 가지고 있는 가스파드 작가님의 선천적 얼간이들. 네. 이런 작품들. 왜 이 세 명이었을까를 생각해봤습니다. 왜 이 세 명이었을까 생각해 보면 상대적으로 이제 웹툰이 발전해 나가던 시기 2010년대 네. 이때 청소년기와 청년기를 보낸 사람들이 이제 20대 후반, 30대 초반, 중반 정도가 됐어요. 이제 그래서 생산 인구가 되었죠. 네, 그런 사람들이 요즘의 웹툰을 보고서 친구들이 이제 제가 시장 조사하면서 일반인들은 뭐라고 생각하나 하고서 친구들한테 물어보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요즘 웹툰 볼 게 없다고 얘기를 해요. 맞아, 예전 같지 않다 말 네. 많이 하죠. 소외됐다고 느껴요. 그러니까 웹툰 시장은 이제 나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거기 가면 젊은 친구들이 있지라고 생각하는 거야. 말하자면 홍대 클럽에 떨어진 30대처럼 느끼는 겁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라고 생각했는데 나를 뜨겁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돌아온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네요, 진짜. 그러니까 이 독자들한테 우리는 당신을 버리지 않았다. 이게 일종의 보훈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약간 그렇게 들으니까 다르게 보이네요. 리스펙하는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네. 우리 지금 웹툰을 만드는데 가장 큰 코어 독자층이었던 당신들이 다시 돌아와달라. 그리고 네이버 웹툰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그걸 챙길 수 있죠. 다양성 부족하다는 얘기 여기서 챙길 수 있죠. 이런 개그만화도 우리 계속한다.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양쪽으로 다 열려있는 또 마케팅 전략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거를 플랫폼이 아니라 산업으로 붙였습니다. 네. 사실은 그 웹툰 스쿨에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거든요. 완전히 오랫동안 그리셨던 분들부터 네. 이제 지금 막 준비하고 계시는 20대까지도 굉장히 넓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뉴스를 보면서 느끼시는 온도들도 조금씩 다를 수 있을 거예요. 것 같아요. 완전히 다를 거예요. 이렇게 업계 안에서 세대와 시기에 따라서 온도가 다를 수밖에 없는 어떤 사안을 한 번에 다 같이 보는 건 되게 좋거든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나랑 다른 온도로 얘기하는구나 라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보부산 뉴스는 그런 식으로 소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후기가 제목인 웹툰이 어딨어? 어떻게 어딨어? 조석 작가님 다 했지. 진짜. 그러니까 이분은 그 얘기하시는 거죠? 조석 작가님이 생각보다 되게 다작을 하셨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엄청나게 맞아요. 다작을 하셨어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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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사람들이 기억하는 건 마음의 소리란 말이죠. 맞아요. 맞아요. 그걸 개그로 이용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제목을 너는 그냥 개그만하나 그러라라고 지었지만 어차피 님들은 마음의 소리 2라고 부를 거잖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쵸, 그쵸. 아 역시 이런 센스는 이거는 조석 작가님의 삶에서 그냥 배워나오는 것 같다라는 맞아.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똘똘 뭉쳐있는 센스가 느껴진다고 할까? 배제된 3040 독자들도 신경 써준다면 그렇죠? 이게 이제 그런 움직임의 일환으로 보이는 거죠. 저희는 그렇죠. 그게 다 섞여있다면 이 플랫폼들은 이 플랫폼들이 지금 놓치고 있는 독자층을 더 잡는 게 어차피 목적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그 방법론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살려는 드리께님께서 요즘 오피스 로맨스 신작 많이 나오던데 3040 챙기려고 그러는 수도 있겠네요. 왠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독자들이 기다리고 있을 이 신작의 공개 방법이 좀 다양해지고 있다. 네. 그런데 이게 신작만의 일은 아니에요. 얼마 전에 나오셨던 곽백수 작가님. 그렇죠. 네.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네. 작가님이 직접 나와서 자기 작품을 홍보하는 거.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 그게. 그게 정말 정말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평론가 입장에서는 약간 뼈아픈 느낌이지만 작가 피셜을 이기는 건 없어요. 그럼 여기 본진인데 네. 오피셜. 작가가 그렇다면 그런 거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걸 재미있게 잘 설명해줄 수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죠. 네네. 네. 그리고 또 카카오페이지 유튜브 채널 같은 경우에 최근 한 반년 동안 쇼츠 영상이 미친 듯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네. 계속 올라오거든요. 네. 그리고 몇몇 그 유튜버들 그 웹툰 리뷰를 하는 유튜버 분들한테 네, 브랜디드 네. 콘텐츠들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네. 웹툰을 이렇게 소개해달라라고 네. 요청을 하고 그 리뷰어가 숙제 영상. 네.
그거를 리뷰하고 그런 식의 영상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웹툰도 이제는 홍보가 필요해지는 시대가 됐다. 정말 산업의 단계로 넘어가려면 홍보가 사실 그게 그것의 꽃이거든요. 맞아요. 마케팅이 가장 중요한 하나의 신호인데 웹툰 웹소설은 그게 좀 미진했는데 이런 식으로 약간 다양한 신호가 보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확실한 독자층을 확 끌어올 수 있다면 다양성은 거기서 살아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럼요, 그럼요.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너무 반가운 이름들이고요. 다들 맞아요. 제가 좋아하는 작가님들이고. 맞아요. 네. 너무너무 좋아하는 작가님들이어서. 저런 소식을 볼 때마다 연재를 하고 있지 않은 나를 한 번씩 거울 속의 나를 한번 보게 돼요. 저 난 이제 뭐 하고 있을까 하면서 힘내야지. 네. 화이팅. 화이팅 해야지. 네.